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그저스트 맵 해서 돼 있죠, 그죠? 여기서 인터벌을 불러와서 테이크 5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벌은 여기 있죠, 그죠? 글레이드 인터벌, 이그저스트 서버, 요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요 두 개만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요 딜레이드 인터벌하고 트루를 합쳐서, 굳이 뭐 트루를 합치고 추가할 필요 없이 그냥 딜레이드 인터벌만 있으면 됩니다. 얘에 대해서 이그저스트 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그저스트 맵에서 인터벌 다섯 개를 가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소스가 되고 얘가 이너가 됐습니다. 위에 게 이너고 밑에 게 소스로 순서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데 얘가 잠시 뒤에, 얘보다 아주 조금 뒤에 이 출발하니까 요 네 개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네 개를 가지니까 0, 1, 2, 3 이렇게 놓겠죠. 그 각각에 대해서 요게 다섯 개를 가질 겁니다. 이 0에 대해서 얘 다섯 개, 0, 1, 2, 3, 4, 5가 놓고 얘 1에 대해서 또 0,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큰 캣맵, 기본적인 큰 캣맵이 동작 메커니즘이죠, 그죠? 그런데 이그저스트 맵이 큰 캣맵과 다른 점이 뭐냐니까, 이렇게 큰 캣맵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 다섯 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좋은 주제죠. 그래서 보면은 큰 캣맵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제로, 그죠? 첫 번째 제로에 대해서 이 다섯 개의 이 숫자 0, 1, 2, 3, 4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요거죠. 인터널 테이크 5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두 번째 값인 1에 대해서 또 이 다섯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 1, 2, 3, 4, 또 0, 1, 2, 3, 4 반복되고, 요게 총 4개니까 요게 총 4번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게 큰 캣맵입니다. 그래서 큰 캣맵 하면은 캣맵 CON이죠. 클리어 해서 런 하게 되면은 네 번 다섯 개씩 네 번을 반복을 하는 것이 큰 캣맵이죠. 그런데 이그저스트 맵은 대기실에 손님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손님이 없으니까 얘가 다섯 개를 만들어 내놓은 동안에 요 딜레이드 인터벌은 이미 0, 1, 2, 3 네 개 숫자를 다 뽑아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손님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쯤이면은 마지막 손님이 이미 들어와 있어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손님은 집으로 다 돌려보낸다고 했었죠, 이그저스트 맵은.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만 수행되고 두 번째는 수행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이그저스트 맵입니다. 클리어 하고 이것을 다시 이그저스트 맵으로 돌려서 진행을 하게 되면 딱 첫 번째 손님이 식사 끝하고 났을 때 돌아보니까 그 사이에 왔던 손님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버리고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그저스트 맵이고 이렇게 됩니다. 디오노 손님은 돌아버리게 되는 거고, 맵2, 그죠? 맵2는 또 예제를 좀 볼까요? 맵2는 value 하나에다가 2가 붙어있는 거는 하나의 값에다가 다 맵핑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맵 같은 경우는 하나의 소스가 이미트하는 밸류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또 다른 값들을 하나 만들어냈었죠, 그죠? 어버저버버리 여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맵2는 그냥 아예 값을 하나 정해놓고 새로운 선수가 나타나면 그 선수 손님들을 다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죠. 식당을 비유로 한다 그러면은 어떤 손님이든지 짜장면만 먹는 거죠. 새로운 손님도 짜장면, 두 번째 손님도 짜장면, 세 번째 손님도 짜장면인데 그 짜장면이 한 그릇이에요. 한 그릇의 짜장면을 다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젓가락만 하나씩 들고 기존에 먹고 있는 짜장면을 같이 먹어야 되는 것이 맵2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같이 볼게요.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짜장면이에요. 이 짜장면에 보시면은 인터벌이 2초잖아요. 2초마다 숫자가 새로운 것이 나오죠. 처음에 0, 두 번째는 1, 세 번째 2가 나오는데 1도 헬로 월드로 가고 2도 헬로 월드로 가고 전부 다 헬로 월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중국집에 갔는데 다른 손님이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도 젓가락 들고 가서 그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그게 맵2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유들을 생각하시면 이 RxJS가 어려워요. 프로그래머들도 어려워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어렵다 하는 건데 그냥 제가 드리는 비유를 떠올리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항상 큰 캣맵은 뭐더라?
건캐트 맵은 중국집으로 비교될게요. 중국집 이전에는 일식집이었는데 이번엔 중국집으로 하겠습니다. 중국집으로 왔는데 한 손님이 식당에서 식당에는 손님을 한 테이블만 받을 수 있어요. 이 중국집은 그죠?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손님이 식사를 다 마치고 가면은 밖에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던 다른 손님이 들어와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컨캐트 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모델이 컨캐트 맵이죠. 그런데 멀지 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손님이 이미 테이블에 식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중국집에서 뭐 코스 1번 코스를 주문해서 탕수육도 나오고 잡채도 나오고 잡채에 돼지고기를 뭘 넣을지 시금치가 비싼데 넣을지 말지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서 뭐 요리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손님이 한 거예요. 그럼 다른 손님이 와서 주방장이 뭐 시킬래요? 이러면은 저는 2번 코스 먹을게요. 그러면 2번 코스에는 뭐 팔보채도 넣고 양장피도 막 넣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먼저 왔던 손님이 식사하고 있는 테이블에 2번 손님의 식사인 탕수육이 나오면은 그 손님들도 같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손님들 탕수육 먹고 나오면은 첫 번째 손님의 또 다른 코스 메뉴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손님이 식사 또 먹는 거죠. 그렇게 테이블을 하나를 여러 손님이 공유해서 먹는 것이 컨캐트 멀지 맵입니다. 그럼 컨캐트 맵하고 멀지 맵하고 완전히 딱 정확히 정리 구별이 되죠. 그리고 이그조스트 맵은 뭐였나요? 조금 전에 봤던 이그조스트 맵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식사하고 있는 중에 다른 손님이 또 오게 되잖아요. 그럼 그 손님들이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려보내요. 다음 기회에 이용해 주세요. 하고 돌리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손님이 와서 식사 다 마치고 나서 계산하려고 나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다섯 명의 손님이 다녀갔다 하더라도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그 식당은 그날로 영업 끝이에요. 손님 하나만 받고 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그저스트 맵입니다. 그럼 맵과 맵2의 차이점은 뭘까요? 맵은 하나의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에 대해서 주문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은 저는 짜장면 꽃배기, 저는 이번에는 저기 문어 있는 그 짜장 짬뽕을 주세요. 또 다른 손님은 난 오늘 뭐 기분도 좋고 뭐 비트코인 가격도 좀 올랐으니까 뭐 간만에 우동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동을 시켜 먹는 거죠. 그렇게 손님 하나마다 별도의 메뉴를 주는 것이 맵입니다. 그 맵2는 뭐죠? 맵2는 한 손님이 와서 짜장면 시킨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손님도 그 짜장면을 같이 먹어야 돼요. 세 번째 손님도 그 짜장면을 같이 먹어야 돼요. 손님이 새로 올 때마다 나눠주는 것은 젓가락만 나눠주는 것이 맵2입니다. 그럼 컨캐트 맵2는 뭘까요? 컨캐트 맵2. 컨캐트 맵2는 컨캐트 맵의 방금 맵2와 똑같은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겁니다. 컨캐트 맵이 어떤 거였죠? 어버저버블이 인어 어버저버블 어느 하나의 갑에 대응하는 일련의 스트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어버저버블이잖아요. 그 스트림을 공유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중국집입니다. 한 손님이 와서 1번 코스를 시킨 거예요. 그럼 1번 코스에는 짜장면 2개 그리고 탕수육 하나 그리고 짬뽕 하나 이게 1번 코스란 말입니다. 그죠? 그 컨캐트 맵은 1번 코스 사람들이 와서 먹고 가고 그리고 두 번째 손님이 와서 2번 코스는 탕수육 말고 팔보채에다가 뭐 양장피 이게 2번 코스를 시키는 것이 컨캐트 맵입니다. 그래서 컨캐트 맵은 한 팀이 1번 코스를 먹고 나가면은 두 번째 팀이 와서 2번 코스를 먹고 세 번째 팀이 3번 코스를 먹고 각기 다른 메뉴를 먹는 건데 컨캐트 맵2는 맵과 맵2와 똑같습니다. 맵2에서는 어떤 거였나요? 짜장면 하나를 두고 여러 손님들이 그냥 같이 먹는 거였으면은 컨캐트 맵2는 하나의 코스 요리 1번 코스 요리면 1번 코스 요리를 두고 어떤 손님이 오든 간에 예외 없이 1번 코스 요리를 먹는 거예요. 그게 컨캐트 맵2입니다. 요 비유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몇 번 들어서 아예 머릿속에 아예 박아놔 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그런 다음에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예제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컨캐트 맵대로 쭉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찬찬히 예제들만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다 깔끔하게 정리되고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써요. 많이 쓰니까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